안녕하세요. 호주TV 뉴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올린 날 빅토리아에서 지역 감염 2명이 발생해서 정말 너무 걱정했습니다.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하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 이후로 지역 감염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그 2명은요, 이전에 감염된 환자의 밀접 접촉자였다고 하네요. 이로써 시드니는 3월 5일 기준으로요, 47일째 지역 감염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호주 전체에서도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은 아스트라제네카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뉴스를 보니까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20대가 사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백신 맞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호주에서 오늘 5일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네, 남호주 머레이 브릿지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1000회 투여량으로 지역 일선의 의료진이 첫 번째 접종 대상이 된다라고 하네요. 호주에서는 부디 아무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호주에 내려진 쓰나미 경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세 번의 큰 지진이 뉴질랜드 해안을 강타한 후에 뉴질랜드 북섬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기즈번시에서 북동쪽으로 178km, 케르마덱섬 근처에 있는 해접 10km 깊이에서 오전 2시 27분에 강도 7.3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8.1 강도의 강한 세 번째 지진이 오전 8시 28분에 발생했습니다. 뉴질랜드 베이 오브 아일랜드에서 황가레이, 마라타에서 롤가베이, 그레이트 베리어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즉시 대피하고 최대한 내륙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호주 노퍽 섬에서도요,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호주는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경 노포크 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호주 합동 쓰나미 경고센터는 사람들은 위협받는 모든 지역의 노퍽 섬 경찰에 의해서 물에서 빠져나와 바로 해변, 선착장, 항구, 해안 강어기, 그리고 암석 플랫폼의 즉각적인 물가에서요, 벗어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호주 국경 폐쇄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호주 안팎으로 출입국이 폐쇄되어 있는데요. 호주가 이를 3개월 더 연장한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6월 17일까지 크루즈선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의 호주 입국과 호주인의 출국이 통제되는 겁니다. 이는 해외 코로나19 상황이 호주 공중보건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번엔 이름만 들어도 무섭네요. 신나치 쏜앤크리그 사단 단체와 관련된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백인 우월 슬로건을 외치는 극우 극단주의 단체인데요. 지부를 영국에 두고 있고요. 테러를 선동하고 또 테러 물질을 유포하고 테러의 행위를 준비한 혐의로 2020년 초반에 영국에서 불법화됐는데요. 호주 안보 정보기관들은요, 현재 이 단체와 직접 연관된 호주인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영국과 교류가 밀접한 호주에서 관련자들이 나올 가능성을 보고요. 이 단체를 극우 테러리스트 단체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호주에서 활동이 불법화되고요. 단체 회원 가입과 단체 재정 지원, 회원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위법에 대한 최대 형량은 또 징역 25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엔 헌혈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이 급감해서요, 병원 혈액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헌혈에 적극 동참해야겠네요. 주변 분들에게 이 소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NSW 주총리와 퀸즐랜드 주총리 간의 갈등 소식입니다. 그동안 보도 오픈 문제로 몇 번 충돌을 보여왔죠. 이 두 총리가요. 근데 또 한 번 갈등이 초래가 됐네요. 바로 해외 귀국자 격리 호텔비 분담을 둘러싸고 벌어진 건데요. 지난해 4월, 그때는 정부에서 호텔 격리 비용을 대줬죠. 이 당시 퀸즐랜드 전 재무장관은요, 다른주에 살고 있는 해외 귀국자가 시드니에서 2주를 격리 호텔에서 머물 경우 귀국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격리 호텔비를 부담한다고 합의하면서 서명을 했는데요.
즉 퀸즐랜드 거주자가 시드니의 호텔 격리를 했을 경우 퀸즐랜드가 이제 비용을 대준다라는 합의서죠. 근데 이 서명에 따라서 NSW주는 퀸즐랜드 주에 3천만 달러의 격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퀸즐랜드 주총리 아나스타샤 팔라쉐이는요, 터무니없다라고 반박했다라고 하네요. 또한 퀸즐랜드 부총리 스티븐 마일스도 퀸즐랜드는 NSW 거주자에게 호텔 격리 비용에 대한 비용을 물지 않는다라며 이 영상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퀸즐랜드 주총리는 스콧 모리슨 총리가 퀸즐랜드가 제안한 투움바 웰캠프 부지의 격리시설 신설을 승인할 때까지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저번에 제가 지난 뉴스에서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런데 이 NSW 주총리는요, 퀸즐랜드의 격리시설 제안은 연방정부와 해결할 문제이고 격리호텔 비용은 퀸즐랜드주가 NSW주에 갚아야 할 부채는 명백하다라고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이 두 총리 간의 갈등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부동산 소식 가져와 봤는데요. 도대체 언제 집값은 내려갈지 언제 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어쩌면 좋죠. 집값이 계속 치솟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난달 17년 내 가장 높은 월별 증가율을 보인 데 이어서요, 3, 4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집값 상승 비율을 보면은요, 시드니와 호버트가 2.5%로 가장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 멜번이 2.1%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높은 상승세는 현재 모기지 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데다가요, 정부의 홈빌더 지원금이 있죠. 그리고 또한 예상보다 빠르게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첫집 구매에 대한 베네핏으로 매일을 희망하는 첫집 구매자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말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드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시드니는 내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토요일이죠. 토요일에는 맑고 구름 낀 날씨 이어지겠네요. 일요일에도 마찬가지로 구름 끼고 맑은 날씨 이어지는데요. 기온은 24도, 27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좀 덥겠네요. 번개도 치고 비도 오는 날씨 지금 예보되고 있네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또 계속 비가 내리네요. 기온은 그렇게 낮지 않겠습니다. 최고 기온이 화요일에는 28일, 그다음에 수요일은 26도, 그다음에 목요일은 27도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지역 날씨 한번 같이 보실까요? 먼저요, 중간부터 아래 보시면은 시드니, 애들레이드, 캔버라, 멜번, 호바트 모두 구름 끼고 맑은 날씨 이어지겠네요. 기온 분포는 호바트가 19도로 가장 낮고요. 그리고 캔버라, 시드니 24도로 비슷한 온도 보이겠습니다. 애들레이드 28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 보일 거고요. 멜번은 20도까지 올라가는 최고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퍼스는 구름 끼고요. 27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 이어지겠네요. 다윈 역시도 마찬가지로 무더운 날씨네요. 하지만 오늘은 항상 이렇게 번개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번개가 치지 않는 날씨 예보가 되고 있네요. 오늘 소식 이렇게 날씨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See ya!